샬롬 순복음 가정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홍순교 21일 묵상 11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었다 말씀을 나눴고요. 10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 왕조의 건설과 그리고 통치하는 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정복을 하고 또 어떻게 그 나라가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13장에서 16장까지는 다윗 왕국의 정복 사업과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왕궁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 왕의 요청에 따라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변화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정국가로의 모습을 계속 가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또 왕의 회위까지도 또 그 모든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이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가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또 하나님이 뜻이 아닌 자신의 독재자의 모습, 자신의 의지, 환경에 의하여 변화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그의 생애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들으면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는 다윗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블레셋과 싸워야 할까요? 싸우지 말아야 할까요? 또 한 번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과 싸워야 될까요? 싸우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답을 해주시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또 하나 다윗은 언약궤를 왕궁으로 옮길 계획을 세웁니다. 언약궤는 야훼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야훼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겨옴으로써 사울이 행하였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13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그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고 찬양대를 세워가면서 전심으로 야훼의 법궤를 왕궁으로 모셔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 안치된 이후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에게 떡과 과자를 나누어주면서 온 나라의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을 다윗은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을
법궤를 모셔오면서 이 나라의 임금,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서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역대상 16장 36절에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야훼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삶의 결단입니다. 다윗의 삶의 모습을 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걸 해도 괜찮을까요? 하나님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을 이렇게 사용해도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잘 훈련이 되지 않아서 잊어버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훈련해 보십시오. 매번 매번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성령님께 물으시면서 하루를 살아가면 성령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은 주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로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행동으로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있나요? 어떠한 삶으로 주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라는 것이 드러내고 있을까요? 매일 아침 묵상하는 것도 아침 기도하는 것 또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도 좋을 겁니다. 우리 한 가지 두 가지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내가 이런 것을 통해 날마다 고백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매일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질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실수하거나 후회하거나 또 안타까워하는 삶이 아니라 최선의 삶이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